금일 윤달을 기해서 먼저 다 가신 조상님 선망 부모 모든 영가 순천 유인박 계순 영가 일왕 유인박 선자 영가 창원 유인항 강석 영가 안양 후인 이영석 영가 밀양 후인 손태준 영가, 진양 후인 강노문 영가, 밀양 후인 박씨 영가, 진양 후인 강흥기, 경주 후인 천씨 양이 영가, 진양 후인 강선익, 창원 유인 항 복덕 양이언가, 진양 후인 강영우, 경주 유인 천씨 양이언가, 경주 유인 정연애언가, 영단 잎에 모든 영가, 산승의 법문을 잘 경청하시사, 모든 업연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진리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고준한 법문을 선사라 하오니 잘 받아 가지소서. 건곤이 진세 한금국이요 하늘과 땅이 다이 황금의 나라요. 황금으로 이루어졌다. 만유전창 정모신이로다. 만 가지 행상에 있는 것 전체가 아주 깨끗하고 묘한 몸으로 이루어졌다. 옥녀는 게 풍무공절이요. 옥으로 만든 여자는 다 공그러며 공그럽고 조람이 없는 그 풍류를 연출함이요. 영모는 신령한 싹은 꽃이 핌에 봄을 알지 못하더라. 신령한 영모는 이제 꽃이 핌에 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 법문을 잘 받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옛날 그 송나라 하면은 당나라 송나라 때입니다. 그때 막 세계를 그 장악해가지고 아주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는 신라 고구려 백제 이제 이러한 나라가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형성할 때입니다. 그 중국의 그 소동파라는 아주 선비가 있었어요.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그러한 그 소동파라는 큰 선비가 있어가지고, 천하를 막 행하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문학을 선양하는 그러한 대훌륭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소동파가 이제 행남 땅에, 중국의 행남 땅에 있을 때에 하루는 근방에 있는 그 옥전사, 승효선사를 방문하게 됐다. 옥전사, 승효선사 명성이 막 대단하니 내가 오늘은 그 선사를 한번 참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변복을 하고 옷을 이제 이거 변복을 딱 입고는 쭉그 이제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간 이도가 있거든요. 그 이제 거기는 이제 송나라가 하고 그 양대 그 나라에서 막 총알을 받는 그막 천하를 향하고 총행받는 그러한 대선비인데. 그 당시 그 부근에 이제 그 훌륭한 선사가 있다니 한번 이제 기누로 갔어요. 막 기누로 이제 쭉 가니까는 이제
그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쭉 하거나 이제 그 선사님께서 이제 그때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찌 왔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소동파가 이제 아주 막그 당시에 막 당나라 송나라 그 8대 그 선비에 들어가니 뭐그 암만과 고매니 뭐 천하를 덮어서 당할 리가 없고. 그래서 그때는 그 성이 무엇인고 하니 제 이름은 진갑니다 하거든. 저울 때 진짜 진감은 지방을 시험으로 다니는 갑에 이렇게 그러소이다 하거든. 병력 같은 하를 했거든요. 하를 하니까 이 선배가 뭐 혼돈이 돼가지고 이 하리 몇 근이나 되는고 그 선사가 그러니까 몇 근이 되는고 묻는데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 그 교만하고 그막그 허생이 싹그 한마디에 막다 무너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을 시키는 거 아마 일어나던 장난입니다. 선사 앞에는. 그러니까 아마 혼돈이 돼가지고 막아그막 자기 살림살이가 막 쭈그러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참선은 아주 뭐 어떤 분이 나와도 이 진리의 눈이요 막 공예의 빛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당한 그 저력이 이제 참선을 통해서 천하를 넘는 그러한 저력이 이 참선 진화라를 발견하는데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모든 영가 금일 대중은 이제 인생은 오늘 있다 내일 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제 그러한 죽음에 다다라 당당하고자 할진데 이제 사람이 이제 또 명이 닿으면은 막 염라대왕이 저 쇠깍구리 가지고 목을 걸로 다옵니다. 성격 염라대왕이 그 앞에 가서 잘못을 빌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 용서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큰 입법당 앞에 이제 사면에 사망 사면 팔면이 막 거울인데 딱 그거 갖다 세워놓으면 이제 이 몸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지가지 선행 악한 일이 막 조목조목이 다 거울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대는 그 이력이 대단해. 사람마다 이제 명이 닿으면 염려대왕이 그 쇠깍구리를 잡으러 오는 법입니다. 그 안재 피갈 사람은 이제 이 도를 깨달은 분이라서 이제 세상 사람은 다 꼼짝없이 가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방팔면이 거울이 돼가지고 딱 하니 일생 잘못하면 가지가지 좋은 일 한 거 잘못한 게 드러나 삐거든. 그 따라서 이제 염려대왕이 처분을 하는 게 다음 생에.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견성법은 아마 천하 염려대왕이 와도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보이질 않거든. 중생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적적 다 진화의 삼매를 누르면.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러한 참선을 허물해서 그러한 재력을 갖춘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영가, 모든 대중은 이제 아주 이 법문을 잘 들어서 일생의 그 살림살이를 딱, 연말에 해가지고 딱 있으면 뭐 천하 염려대왕이 오더라 해도 뭐 보이질 않습니다. 잡아가지 못한다. 그러한 것이 이 참선의 그 구경의 저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조금 있다 아마 가는 겁니다. 조금 백년이면 눈 깜짝을 사니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가나오나 언제나 농사를 장사를 하나마 일지수에만 내 의심이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고만 뭐그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만 오면 도가 열리고 진화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진화는 뭐 모든 뭐 염려대왕 천신들이 본래야 볼 수, 보지는 못하는 게요. 그 부처님은 그 살림살이 깨닫는 경계는. 그러니까 이제 참나를 찾는 이 수행을 꾸준히 금생에 연말을 해야 됩니다.
그 옛말에서 뚜렷이 일하노, 막, 시시생생 한번 일하노, 막, 그, 봉사가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1등 그 지도자 스승을 만나서 이제 바른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 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승 앞에 언제 참선한다 해야 그거는, 서방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내는 복이나 동으로 가지 그걸 못 찾아가는 법입니다. 항상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하도를 타가지고 생활 속에 꾸준히 연마하고 또 이제 해운정산에 지금 막 전국에 이렇게 내리는 강하란 대지를 차지해가지고 아주 앞뒤가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절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데 와서 이제 본문을 듣고 이제 일요일은요 밤새만 했는데 쭉 와서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하도가 실험을 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 막 부처님은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된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몸뚱이 끄달리고 습기에 끄달려가지고 세월을 흐릴 것 같은 그 염려된 잡으러 오면 속절없이 잡혀가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여생을 멋지게 보내서 공포 불안이 없는 그러한 이 절약을 갖춰야 된다. 그 절약은 이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으니 참나를 바라보는 이러한 참선 수행을 꾸준히 연마를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막 장설하나 농설을 지어나 일지저 일지세요 내 시간 막 하도가 실험을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다. 내도 알아야 되겠다. 작세요 먹고 막 친구 전에 지간에 모여가지고 귀중한 시간 다 막 허비하지 말고 일을 모려 막 천하 갚아도 빈손으로 갑니다. 천하 갚아도 빈손으로 와. 그러니까 그런 허세에 끄달리지 말고 좋은 일이라면 도구 복짓는데 아주 막 성과 열을 다하는데 뜻을 두고 열심히 다 하도를 들고 생활을 할것같으면 참나를 알면은 막 1년 3매가 지속되는 과정 막 진화가 드러나 빕니다. 그럼 아서 찾아와서 법을 물어오면 척척 답을 하거든요. 동문서답을 안 하고 척척 바른 답이 나온 여기에 이제 부처님 살림살이 바른 진리의 눈을 갖췄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법의 견성법이다. 그래서 이제 스님 내지 선방하고 또 남의 그 성남사는 아주 그 일년길제랍니다. 일년길제. 딱 음력으로 열 그 보름날 음력으로 해제를 하면 이제 한 열흘 있다가 이제 간음제일 열흘만 21 날, 다섯 날, 다 또 1년 길지더라고. 그래서 어느 산 중에도 그렇게 여법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 자리를 비울 때는 항상 거기 가서 이제, 밤으로 경청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이 안목이 열리면은 열 해운정사 주인을 청하면은 주인을 주고, 성남사 주인을 하면 그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운문선사 삼전을 이다 보니 이거 이상 막 즉시 내가 모든 것을 남겨주리라 늘 공포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 이거는 용기가 있고 기백이 있고 내가 부처님 법을 금생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딱 그 간절하게 마음을 먹고 생활 속에 하도가 씨름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허세 열 번만 천 번만 번 참나를 찾는 여기에 막 우리 이거지 뭐 모든 막 번의 망상 갈등이 싹 잠을 달는 동시에 참 의심이 뚜렷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님이 지속되면 진화가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럼 묻는 대로 어떤 본문을 묻어 막 석허정각으로 나갑니다. 마조심 회상에 84인 도인 제자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부처님법에 법신 변사가 있고 여러선이 있고 그 여러선 위에 행상구 진리가 있습니다. 이 행상구 진리의 눈이 열리어서 천혜를 행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1등 도인의 살림살이가 행상의 일구입니다.
그걸 모르면 모든 법문의 법문을 해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84인의 그 도인 지제가 나왔지만 이 행상의 안목을 갖추는 이는 사오명에 불가하다. 사오명에 불가하다. 그러니까 행상의 그 안목을 갖춘다는 것은 천국에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세계와 모든 도인과 부처님과 같은 그 지혜에 딱 누르는 법입니다. 그러니 뭐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아주 수승, 명한 수승을 첫째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한 눈을 갖춘 명한 수승을 만나야 되지. 그 중간 뭐 법신변사나 예레선 그 중간에 진리의 눈 갖춘이나 행상의 세계에 막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로 부처님과 도인의 최고 살림설에는 행상의 일구로 눈을 열려야서 이제 구경법입니다. 다 갖춘 그 안목을 갖춘 구경의 살림설인데 이제 우리가 걷다가 초점에 맞춰 공부를 해야 되지. 조그마한 지게 나가지고 이걸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 그거나 잘못이다. 설마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4인의 그 도인 제자 가운데 그 남전백장 그 기종 같은 그러한 세 분의 그 선사들은 막 어느 누구와도 당당한 일인제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충계 중국사를 딱 챙기느라 가자 해가지고 네 분이 이제 그 쭉 갔는데 이제 남전선사 그봉 기종선사, 한 분은 또, 갑자기 생각이, 세 분이 이제 딱 갔는데, 요즘 막 차가 있지만, 그때는 보행으로 뭐 천리 만리를 걸어갔다 오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행에 옷을 엮고, 이제, 먹는 식량도 또 엮고 가다가 이제 소틀 걸어놓고 밥을 해먹고 막 이제 계곡가에서 발도 씻고 해가지고 그런 며칠을 걸어서 당도를 하는데 며칠을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나이 지긋하다 보니까 몸이 피로하시거든. 그래서 여기서 쉬어 가십시다 하니까 서 있었다. 그 계곡에 발을 담그고 쉬고 있거든요. 지고 있으니 남전도인이 이제 하는 말이 너희들 그 남현 충국사를 친견하고자 할진데 내 묻는 말에 바른 답을 하면 친견으로 가거니 막 바른 답을 하지 못하면 친견으로 갈 수 없네 그렇거든. 사지들 보고 그래서 길 복판에다 이런 상을 쭉 하나 걸어놓고 한번 일러보아라 하거든. 그러니 원상을 한다, 딱, 기능이 일을 하니, 바르게, 이르면 이제 생계내로 가거든요. 바로 이르지 못하면 생계내로 갈 수 없다, 하니까. 마국 선생가 딱, 원상하니까 정중히 앉거든요. 기종선생은 원상을 하면서 여자절을 나보시 하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할지인데, 그렇게 답을 할지인데, 친견하러 갈 수 없네. 도부 돌아가세요. 그러거든요. 이러한 법문을 이제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천하를 행한다. 그래요. 어째서 원상 안에, 원상 길이 놓고 그 안상 안에 가서, 앉는 뜻은 무엇이며, 기종선사는 원상을 향해서 여자들을 나보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답을 할진데 이거 바로 갈 수 없다. 챙겨대로 안 갔습니다. 이제 이러한 법문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모든 부처님과 1등 도인과 살림의 기누지 이런 것을 모르고 태상의 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나 눈 밝은 그 지도자 선지식을 만나서 거기서 사생절단하고 하두가 실험해서 일념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 아예 배우기에서 한다. 그래서 산성은 이제 삼세 초계열에 생정이에요. 여 부산에 이거 저 해운대 눈이 잘 안 옵니다. 잘 아셨지만 그에는 어떤지 눈이 막 잔다가지고 원래 묘관음사도 옆에 한 뭐 30~40미터 떨어졌는데 그 토굴까지도 마당까지도 눈이 가득 왔어요. 근데 큰 도라문가에다가 그 마당에 그 물을 닮아서
한쪽 옆에다 가득 차여놨는데 온 데는 눈이 다 쌓여있는데 거기는 뭐 한 점 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는 찰나에 하도가 해결됐어. 하도가. 온 대지는 눈인데 그거는 뭐 한 점 눈도 없는 그 보는 찰나에. 그러니까 시절이니 이제 그 도래연이가 그걸 해가지고 막 그, 뭐, 묻는 답을 척척 답을 하니까, 막, 아주 좋아해가지고, 인증을 해서, 이제, 그, 이제, 전법을 한 성격이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첫째, 밝은 수승을 만나야 수승이 그러한 대문을, 법문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제자를, 접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당신이 얻어 보면 그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행옥선선은 두 번을 깨달은 분이다. 첫 번째 열애선을 깨달았고 두 번의 행상을 그 안목을 깨달은 때문에 천하를 막 잡아 휘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직접 묻는데 막그 답을 해야 이제 제자로 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가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 견성하는데 하기 위해서는 막 모든 반연을 다 끊고. 아주 몸뚱이 돌아보지 않냐고 하도가 순이 되겠고 그렇게 진심을 내야 이 견성을 할뚱말뚱하지. 이 견성이라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온갖 밥 먹고 온갖 마야 분별에 떨어져가지고 시간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법문을 듣고 진심을 내야 이제 1등 그러한 그 세계의 살림살이를 이제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그리 정진을 잘 해서 이제 이 일대사 최고봉이 이제 해결이 돼야 이 일을 해결하는 법입니다. 최고봉이 해결하지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법입니다. 건공이 진세 행궁국이요 하늘과 땅이 이 황금은 나라요 황금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만유전청정 모신이로다 만가지 형상에 있는 것이 이 부처님의 청정하고 묘한 몸이다. 옥녀는 개풍 무공조리요 옥으로 만든 여자나 공교롭고 조람이 없음이요 풍류를 하는데 아주 멋진 풍류를 한다고 말이에요. 영모는 하수부지춘이로다 신경은 싹은 꽃이 피어도 봄을 알지 못한다. 그런 게 이제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가 이제, 아주 세상에 육아의 그 조그마한 그, 안목 그, 견문 그걸 가지고, 그 내다 하고 막 천하를 그 눕있는데, 불교 와서 선사한테 앞에 가니 막 고행이 삐지거든. 아무 쓸 곳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방매를 맞고 이제, 본문을 듣고 이제, 그 수백 리를 왔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머무는 집을 가다 보니까는 그 송나라 당나라의 그 8대 그 선비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선사 한 마디에 막 벙어리가 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 그 모은 돌과 그 나무들이 항시 법문을 썼는데. 그대가 그 본문 설하는 무정 설법하는 것을, 듣는가, 아는가 하는데 막 벙어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정이 정이 없는 나무와 도명이가 항시 법을 설한다.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처음 듣는 소리고. 그래가지고, 거기 하도가 돼가지고, 정신없이 막 말을 탔는데 집으로 가자고 말을 탔는데 말이면 집을 막 찾아간다고 하지만 처음 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길바에 길이 나니까 약간 허둥지둥 가는데 산 몬탱이를 돌아가다 보니 막 큰 골짜기에서 막 짙은 같은 물이 막 쏟아지거든. 그 물소리에 하도가 해결이 되었어요. 물소리에. 그 물소리에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속인이 막 다 막 열리비리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속인이 나기를 개성이 자세에서 강장설이요 그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이 부처님의 강장의 법문이요. 산색이 깊이 청정신가 산 빛깔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 아니리요. 이 선비가 나오는 깁니다. 폭포를
폭포설이 깨달아가지고 야래 84,000개를 밤이 오매 84,000 법문을 다른 날에 어떻게 들어 사람들에게 들어 보이고 이렇게 이제 그 방매일을 맞고 나와 전승이 막 허생이 싹 무너지고 그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말등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 하도가 사무짓는구만 뭐 가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말등에서 막 하도 산매에 딱 들어가지고 가다가 그 몬팅이 산몬팅이로 돌아가는데 집통 같은 물이 쏟아지는 그걸 보고 막 하도가 다 해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생도록 아주 바른 불법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가 모든 대중들도 이러한 이제 법문을 잘 듣고 개성의 개월에서 흐르는 물소리 부처님의 강장의 법문하는 소리요 산세계 산빛깔이 어찌 청정한 몸이 아니던가 다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다. 밤이 오매 84,000 법문을 다른 날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 말하고 이제 깨달아놓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높인 그 선비지만 선사 앞에는 벙어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의 위력이라는 것이 당당하고 여러분 그랬다 하시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안 지나서나 딱 그 의심을 몰두할 것 같다고 막 흐리는 시나무같이 밤낮으로 환생이 도도히 흘러갑니다. 도도히 흘러가다가 이제 보는 것도 이제 비고 듣는 것도 이제 비고 밤이 진행가 날이 진행가도 모르고 이렇게 흘러다가 이 방사같이 막 이게 깨달을 물소리에 막 아마 하도가 해결이 되고 막 모든 법문임에 해결이 되고 막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와서 무려 막 척척 발언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이 사람도 깨달아가지고, 개성에, 개울가에 흐르는 폭포 소리, 이 부처님의 강장의 소리요. 아주 사자우다, 그 말이에요. 산색은 깊이 청정신과 산에 흐르는 그 빛, 산의 빛깔은, 빛깔이 이 청정한 이 몸이 아니던가. 밤이 오매 84,000 그 법문을 다른 날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보이고, 이렇게 이제 하도가 해결이 되면 막 깨달음이 와서 막 척척그만 이 바른 답이 나오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단 입에 모든 영가 아주 고전한 법문을 다 대중에게 선물을 했으니 잘 받아가지시고 이제 모든 세속의 애욕, 모든 그 탐욕은 다 내려놓고 밤이 지나간지 모르고 낮이 지나도 모르는 그러한 하도를 들고 막 밤낮으로 씨름하면 뭐 일념이 쭉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념이 시동이 되어서 막, 해결이 되고 막, 어떤 도인을 만나도 막, 석화정각, 같지만, 척척 발언됨이 나야 이제 일을 다 마친 요사장부요, 멋진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고준한 법문을 모든 영가에게 선물을 했으니 잘 받아 가지소서. 나무 영선불